심슨 가족 영화에 나오는 거 같지. 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 사는 애틀맘입니다. 오늘 400번 몰에 있는 윌리엄스 소노마에 냄비 하나 사러 갔어요. 제가 선물해야 될 분이 계셔서. 그런데 제가 쇼핑을 잘 못하거든요. 쇼핑 도우미 선생님과 함께 갔습니다. 자, 냄비 구경하고 그 외에 정말 명품들, 주방 도구들 너무 많아요. 같이 오시겠어요? 얘는 50% 세일이네. 모양 없고 색깔 없는, 별로 없는 그릇으로 바꾸는 중이에요. 맞아 맞아. 그렇게 제일 어떤 걸 놔도. 요거는 이제 편해. 고기는 이쁜데 음식이 안 어울릴 수가 있어. 잘 세팅 못하네. 네, 저처럼 음식 못하고 그릇도 많지 않은 사람은 그냥 하얀색 무늬 없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컵들도 이쁜 게 많네요. 어, 이건 종지로. 이거 쌈장이나. 어, 이것도 50%요? 응, 다이노엔 다. 50%요? 있는 어, 그러면 이거 19불, 20불이면 10불밖에 안 한다고? 그렇지. 하나 살래? 6개? 어, 나 사야 되겠다. 이런 종지함이 이거. 없어. 이거는 뭐 어떤 접시에도 어울리잖아. 선생님, 이거나 예를 들어 쌈장 같은 거라든지 양념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아니면 젓갈 묻혔을 때 그런 거. 그러니까 없거든요, 그런 게.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 깨져가지고 다 짝짓기. 맞아. 팬들한테 갖다 놓고 줄 때도 괜찮고 모양이 비슷하니. 근데 만약 손님들 왔을 때 뭐 하고 싶어? 여기 몇 개 있지? 6개? 6개. 어, 그럼 딱 세트까지 좋다. 하면 딱 요건 거야, 이렇게 3개다. 3개가. 근데 이거는 에피타이저 많이 안 쓰면 그냥 요거 하고 조금만 쓰면 이걸 한국 사람한테 너무 좋지. 한국 국그릇 사이즈도 딱인데. 그리고 한국 도자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기 심플하는데 이게 있으니까 포인트가 살려주는 거야. 색깔도 안 들깨지고. 저거 좋은데? 이거 할래? 네네네. 전기 물주전자예요. 스매그 브랜드. 아, 잡지에서 많이 봤는데 진짜 보니까 예쁘네요. 그런데 가격이 200불, 30% 세일에도 140불이에요. 와, 이쁜 것들은 참 비싸다니까요. 아닌가? 비싸서 이쁜가요? 아무튼 품격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요 토스터기. 토스터기도 200불이에요. 아, 정말 이쁘네. 아, 이제 가격을 보지 말고 물건을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마음으로 즐겨야 되겠습니다. 이왕 살 것도 아닌데 가격 보고 맘 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쁘네요. 요 검정색도, 아, 전자레인지도 또 이렇게 검정색으로 무광택이니까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그쵸? 제가 좋아하는 빨간색 선들, 라인, 글씨들도 있고요. 에어프라이어도, 어, 이거 무슨 멋진 이게 무슨 잠수함 같은 느낌? 어, 이것도 근데 되게 고급지고 좀 특이하네요. 자, 예뻐요. 좋네요. 어머, 요 주전자. 아, 이거 무슨 그 만화에 나오는 요술램프 같은? 예, 요 물따르는 부분이 얄팍하니 아주 이쁘네요. 와우, 화려한 공작 세트. 왠지 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이런 건 자신이 없어요. 부부 찻잔 이쁜데 심플하고. 아, 가격 보지 말고 예쁜 커피메이커 봐야 되겠어요. 요즘은 개인적으로 따라 먹을 수 있게 아주 잘 나와 있고 깔끔하네요. 저는 벌써 한 10년 전에 산 거 여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 그냥 수동으로 종이 필터 끼고 물 내려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왠지 더 운치도 있고. 아, 근데 요건 진짜 마음에 드네요. 가게에서 써도 좋을 것 같고 집에서도 좋을 것 같고.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스타워즈 아니야? 한정판 스타워즈 시리즈예요. 컵들도 있고 머그잔도 있고 접시도 있고 인스턴트 팟도 있고 토스터기계도 있고. 이거 주부들이 좋아할까요? 남편들이 좋아서 사지 않을까 싶어요. 잘 모르겠어요. 취향이 다 다르니까요. 이게 얼마야 지금? 520불? 오. 손잡이가 이쁘다, 선생님.
256. 이것도 마음에 드네. 전골 냄비. 요 재질이 너무 좋은데요? 느낌이? 있잖아. 어. 그리고 뭐가 좋냐면, 이게 안에 없어. 아, 연결된 게. 저기네. 손잡이 연결된 게.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 통으로. 딱히에 떼안기니까. 손잡이 좋아하면. 너무 좋다. 긴손잡이 좋아하면 이런 게 좋고. 응? 그치? 이거 긴손잡이잖아. 이것도 근데. 이것도 안에 연결된 거 없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음식이 안 붙으니까 닦기가. 선물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 좋을 것 같죠. 막 돈 받고 그런 거보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내 돈으로 잘 안 사게 되잖아. 자리 아니라 진짜 큰맘 먹자는 되게 한국 친구들이 쓰기에도 좋은 것 같죠. 끓이는 것도 괜찮고 그냥 냄비로 곰국 끓여도 되고 아니면 식구 좀 많으면 국 끓여도 되고 여기다 끓인 다음에 건져내면 괜찮은 것 같아. 건져내기도 좋고 촘촘하고 망도 괜찮네. 끓일 때 여기까지 다 돼 있어서 뭐 옥수수 왕창 삶을 때도 좋을 것 같아. 고구마 쓸 때도 뭐든 다 고구마 쓸 때도 좋고 이거 자체도 쓸모가 있는 깊이잖아. 그리고 이거 딴 데다 써도 되고. 그렇죠? 일단 모양도 예쁘죠? 이 정도면? 손잡이랑도 다 되게 견고하게 생겼잖아. 나중에 뭐 될지 모르겠지만 모양은 좀 싸는 거 같아. 그래 하여 요것이 300불이었죠? 300불인데 30%니까 200, 260. 210불이니까 택스까지 하면 220, 230 되겠다. 그치? 일단 이게 1순위. 쓸만한 선물을 할 거면 요거 맨날 음식 얻어먹는 값에 비하면 이게 괜찮을 수도 있는 게 매일 주부를 해먹기 이게 더 나아. 매일 해먹긴 저건 왜냐면 저거는 무슨 특별히 크게 팔는데 매일 내가 해서 그냥 툭툭 끓여 먹어. 그러면 이 사이즈가 낫지. 데일리로 이게 낫다. 매일 쓰기에는 이게 낫다. 매일 쓰기 이게 낫고 여기 찜도 해먹고 그치? 아니 만두 쪄먹거나 브로콜리 데쳐먹어서 집에서 데일리 쓰긴 이게 낫지. 저거는 좀 대용량. 그치. 데일리 온이 난 거야. 국 끓여 먹고. 그 다음에 요거를 하기로 믿죠. 요것도 30%인가요? 다 30%. 그치. 매일 쓰기는 이게 나 데일리고 예쁜데. 그리고 이제 이 디자인 이게 더 예뻐. 이런 두 개 보시 못하잖아요. 이게 더 예쁜 거야. 이건 200불이니까. 아니 이게 사이즈가 좀 깊긴 한데 이쁘다 싶었거든. 고급 뭔가 940 몇 불이에요. 근데 오늘 가져왔고 진짜 가벼워. 들어봐. 이게 장난 아니야. 그리고 이 손잡이가 난 너무 예쁜 거야. 아니 이거 가벼워. 가벼워요? 진짜 가벼워. 아 그러네. 뭐가 있네. 이게 뭐가 있는 브랜드인가 봐. 이게 얼마야? 400. 얘도 얘만 249불이야. 뭐가 있는 거네. 야 근데 자태가 아주 이쁘네. 손잡이를 봐. 어? 뚜껑 여기 또 마음에 들어요. 여기 뚜껑이. 뚜껑이. 눈은 또 이게 사람이 못 속인다니까. 자기는 힘들어. 이것 봐. 이거 너무 이쁜데. 이쁜데 이거? 진짜 이쁘다. 이쁘네. 우리가 모르는 브랜드였나? 제가 모르는. 내 생각에 이게 열전도율이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붙잡을 수 있게. 그치? 그런 거 같아. 그렇지 않고 이렇게 안 해놨을 거야. 왜냐면 이게 또 여기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설거지하기도 편하고. 이거 너무 예쁘다. 요리는 안 하면서 또 아니 이게 그렇게 안 좋아서 요리를 안 했던 거 아니야? 크게 되자면 이게 이제 자기네 남편하고 좀 조금 이런 사이즈. 그렇지. 라면 끓여 먹기에도 이게 딱인데. 이런 사이즈가 딱인데. 이게 한 이퀄 정도 되나? 여기에 뭐가 써 있어? 이거 불에도 괜찮고 쿡탑도 괜찮고. 뭐 불 위에 올려도 되고 만능으로 쓸 수 있는 거네. 이 발판이 틀리네 뭔가.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 전도율 같은 게 뭐가 있는 거야. 뭔가 있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 해먹으면 맛있겠다. 이 손잡이 봐. 이렇게 특이하네. 아, 장인 정신이 보이는데요. 그리하여 이게 이것도 949불이야. 이것도 생겼네. 야씨 너무 이쁘다 근데 이거. 디테일 좀. 정말 무슨 가방 저기 비싼 명품 가방 같은데? 근데 명품 가방은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요리도 안 하지만 사고 싶다. 이게 뭐야? 이건 얘도 900, 그냥 기본이다 900이야. 아, 되게 좋은 거. 그냥 텀블이야 하나가, 프라이팬 하나가. 눈 하나 띄고 가는 거야. 와, 씨. 여기다 계란 후라이 해 먹으면 맛있겠는데요? 하나도 안 붙을 것 같아. 야, 이건 진짜 탐난다, 이 브랜드는. 그 세트는. 디자인 일단 이쁘네. 걔는 아니지. 걔는 딱 틀리고, 얘가 세트야. 세트, 세트, 세트. 야, 이거 진짜 살만하다. 그쵸? 마음을 비우고. 이걸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어? 이거는 이가유네. 이거. 옛날에 바느질 할 때 쓰는. 아, 이거네. 이거. 너무 웃긴다. 이게 미국에서 뭐에 쓰지? 얘는 바느질 안 하는. 아니, 뭐라고 돼 있는가 봐. 다른 용도가 있겠지. 오, 이건 뭐야? 바퀴 달린 선생님. 너무 괜찮아.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완전 괜찮은데. 어, 바퀴가 딱 달려서 모양도 이쁘고. 얼마야? 29불, 30불. 값은 노아의 방주 배 같은 선생님 229불짜리야. 229불. 와, 이거 30% 해도 진짜 선생님 비싸다. 선생님 딱 예쁘다고 하니까 비싸네. 그러니까. 역시 보는 눈 있어. 비싼 거. 부드럽게 다 맞춰가지고 큰 틀을 짠 다음에 붙인 거니까 비싸게는 생겼네. 집에 놓고 과일 같은 거 담아놓는 거죠. 어휴, 비싸다. 썸머 5000달러 20%도. 예를 들어서 뭐, 아, 요거 하나씩 접시 놓고 칸막이로. 나 몰랐어요. 진짜? 요거를 빼낸 다음에 이런 접시를 이렇게. 하나씩. 이거는 유리가 아닌 상관이 없는데, 네. 이거 맞는 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게 그릇 넣는 거야, 이게. 아, 이건 그릇 이렇게. 넣는 거고. 이게 주로 언제 쓰냐면, 여름용품 같은 거. 아, 여름 그릇, 계절용 안 쓰는 거. 아니면 뭐, 그러네, 거. 그러네. 너무. 아, 몰랐어요. 8컬러 냄비와 스팀이 함께 있는 게 가격을 잘못 봤어요. 300불인 줄 알았는데 세일한 가격이 148불. 그래서 거기서 30% 세일해서 105불에 구매를 했습니다. 횡재한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선물한 냄비는 작은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버이날 찾아뵙지 못해서 선물로 겸사겸사 드렸거든요. 아, 국그릇도 마음에 들고 요 종지그릇 반찬그릇으로도 적당하네요. 그리고 의외로 사용용도가 많네요. 이렇게 국자를 넣어도 되고요. 주걱을 넣어도 되고. 좋아요, 좋아. 오늘 쇼핑 어땠나요? 저는 너무너무 만족합니다. 예,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 앞으로도 많이 소개하도록 할게요. 애틀란타에서 애틀맘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